네, 두 분의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을 통해 1인자를 가려내는 왕중왕을 뽑는 1인자를 찾아라. 어떤 룰을 적용해서 저희가 왕중왕을 뽑고 있는지 진행 방식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인데요.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십니다.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되겠죠? 한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7월 수익률 왕,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 1등 하신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현재 포트 상황은 어떤지, 우리 김준 전문가의 포트까지 이어서 먼저 살펴드립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가 나가고 있죠. 지주회사 LG와 두산 인프라코어. 아까 두산 인프라코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두 종목이 지난주 목표가와 손절가를 동시에 올렸던 종목인데 수익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LG는 12%대, 부광약품도 신약 개발 대비 참 싸다 하셨는데, 역시 LG와 만만치 않은 12%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중이 LG가 가장 많네요. 40% 실려 있고요. LG화학 20% 담으려고 했는데, 아하, 이게 매수가 안된 모양입니다. 가격이 얼마였길래 매수 안 됐을까요? 자, 31만 원 약간 눌림목 공략했었는데, 어제 한 3%대 빠졌는데도 안 잡혔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바대로 8월 1일 지금 편입 시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역시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겠고요. LG와 부광약품 7월 초중반에 담겼는데 수익을 아주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준 전문가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수 AMS 10% 담겨 있었는데 20%대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웅철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자, 지난주 거의 뭐 수익이 사실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12% 이상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센테크 조금 위태위태했다가 마이너스 5%대 손절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5%대 터치함으로써 손절되는 분위기고요. 자, 미디어플렉스와 이젠텍이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하나는 안 잡히고 하나는 손절 처리 된것 같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좀 보면요. 자, 미디어플렉스는 하루짜리 종목이었고, 이젠텍은 이틀짜리 종목이었는데, 이젠텍은 어쨌거나 매수가가 안 왔고요. 미디어플렉스도 일단은 뭐 손절이라기보다 하루짜리 종목이었는데, 그 하루 안에 승부가 안난 모양입니다. 넥센테크 조금 아쉽게 됐고, 하지만 영웅철강은 아주 개선됐네요, 수익률이요. 자, 뭐 1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언제나 이제 수치로 보여주고 계신데 고정현 전문가님 뭐 자랑 마음대로 하시고요. 포트는 이런 식으로 짜야 된다. 방향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그 7월 중에 포트폴리오 상의 수익률이 좀 좋은 이유가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중심주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때 이제 에리안 씨도 분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죽더라도 대형주를 자꾸 적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드렸던 거 매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갸우뚱했었죠,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1800포인트도 사이에 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당시에 시장이 밑으로 더 꺾였다라고 해도 웬만한 이제 중형 소형사들 수급이 약한 종목군들보다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좀덜날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이후에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가면서 대형사 위주, 이제 프로그램 위주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대형사 위주 우량주 중심의 이제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기를 좀 받으면서 종목군이 좀 올라온 것이고요. 일단은 종목을 한 종목씩 좀 말씀을 드리면, LG 같은 경우 사실상 부광약품이나 LG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AS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 송구르기가 나오는 시점상에서는 같이 좀 쉬어주고 시장 반등이 들어갈 때는 같이 올라오는 종목인데 지난주까지 워낙 LG라는 종목이 좀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주는데도 약간 좀 송구르기를 거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 6만 6천 원 정도의 처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다가 이후에 이제 상향 조정을 7만 원까지 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약간의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뭐, 2, 3일, 길게는 2, 3일 정도의 승부르기나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권이 상당히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누적, 이주 이후에 이제 이익을 좀더 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홀딩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LG는 그 정도로 좀 넘어가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13,000원 영역권에서 단기 저항 확인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거래를 줄여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요. 어제 이제 거래가 다시 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바닥 저점 대비해서 오늘 이제 최고가가 쓰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시장 그 동조화가 좀 약한 종목이긴 하지만 바닥 구간을 탈피하는 데 있어서 좀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상에서는 얘 같은 경우도 뭐 매도에 대한 고려를 지금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그대로 좀 두시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매수 시기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나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그리면서 천천히 등락을 거치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재료나 뉴스에 대한 시장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급등 성격을 좀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화 되기 전까지는 15,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 구간까지 목표치를 좀 두시면서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예, 두산 인프라코어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는 돌아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1% 넘는 조정을 받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그리고 오늘 0.3% 정도 반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오전장엔 약하다가 오후장엔 또 들어올려 놨던 것이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할때 말씀을 드렸듯이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기대감이 다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 중국 상해종합지수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은 상해종합지수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은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도 중요 이제 그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19,000원 초반 구간에서 주가에 붙이면 좀 있을지 몰라도 그 상해종합지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후에 2만원 돌파 시에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2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매수를 뭐 18,000원 이하 구간에서 해놓은 만큼 예, 좀 여유롭게 좀 보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 들어서는 종목의 이제 목표가나 손절선이나 뭐 보유의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다시 수정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예. 아직까지는 종목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좀 부침이 있더라도 보유를 좀 안전하게 해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쉽게 못 잡은 예.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쉬운 시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 다시 도로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 가격이 이제 지금 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31만 원 위쪽에 있을 때입니다. 32만 원 정도의 구간이었는데 31만 원에 안 내려오면 안 잡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잡힐까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예. 그리고 그 종목이 이제 3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어제 오늘 뭐 최근 이제 아니죠. 지난 금요일 어제까지 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화학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화학 업종군들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잃더라도 덜 잃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위쪽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화학업 종에 이제 매기가 불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매기가 불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 스위치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LG화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여전히 가격은 31만 원대까지 기다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1만 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격성으로 시장 올라간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학업종은. 네. 아무래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달기 정도 저점이 레벨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2만 원 아래 구간, 그리고 31만 원 정도의 구간상에서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예. 조금 있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LG화학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업종의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종목을 또 껴 넣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두 개 정도 종목이 머리에 스치는데 아마 그 종목이 아닐까. 네. 예. 잠시 후에 한번 좀또 바뀔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준 전문가님, 영웅 철강 축하드리겠습니다. 거의 수익이 뭐 강보합권 수익이 좀 나나? 아, 이 정도였는데 12% 일주일 만에. 예.
일단 뭐 영웅 철강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영웅 철강은 마찬가지로 제가 7월 달부터 이 종목은 8월 달에 올라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이제 들어서 첫날에 조금 올라가다가 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자체를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밀려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이평선 구간에 밑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평선 약간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자체는 8월 달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적으로 정치 쪽에 관련된 종목을 많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지난 2월, 3월 달에 이미 테마가 한번 불었다가 지금 꺼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가 다시 불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꺼지는 시점이 아니라 잠깐 주춤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적으로 테마 자체는 한번 이루어졌다가 그 테마가 바로 죽어버리는 모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7월까지 쉬고 8월달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법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영철강을 초반에 20%, 20%, 40%를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20%가 한 10원 차이로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종목 비중 20%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조금 더 높은 가할 때 조금 더 좋은 가할 때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시점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팔아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비중이 20%를 제가 들고 있는데 요 비중 중에서 10%는 줄이고 남은 10%를 들고 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10%를 줄여놓고 10%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수 AMS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 7월 달에 한 40% 이상 급등을 했다가 7월 말쯤에 쫙 밀리면서 윗골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 들어서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철강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상한가를 올라서면서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12%대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수 AMS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다가 수익이 다시 이제 막 불어나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를 줄인 이유는 뭐냐면 10%를 남겨두고 10%를 줄었다가 종목이 조금 더 갈 때가 좋은 거 할 때가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줄여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차피 이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손실권까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거 손절가 자체를 매수가로 1830원으로 올려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응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철강 일단 수익 나는 거 반은 현금화하고 나중에 더 싸게 잡으려고 일단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해 안 보고 나오겠다. 영웅철강 AS였고요. 나머지 종목도 좀. 그리고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AS를 할 필요는 아마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이 대응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와서 매수가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손실폭이 나오지 않고 어차피 이전에 수익을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지금 한 20% 정도 가까이 수익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8월 말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수 AMS는 이미 한 10% 정도 지금 들고 가는데 이미 익절로 손절가를 올려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20%대, 12%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AS는 들어봤고요. 자, 이제 조용히 밀리다 결국 손절 원칙에 걸린 넥센테크하고 예. 일단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 운이 없는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터치를 하고 그 다음날에 11% 이상 같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롭게 다시 편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종목은 편입을 안 하고 그대로 이 종목은 재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테마주,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장에 관심이 돌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정치 테마 포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를 또 너무 많이 담아가게 되면 어차피 오늘 또 새로운 테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또 요거까지 편입시키게 되면 너무 포트가 그걸
일괄적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넥센테크도 보면 알다시피 영흥철강이나 우스EMS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두 종목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자체는 우스랑 뭐 영흥철강보다 조금 더 틀린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11일 이평선, 요 밑에 있는 선 11일 이평선 같은 경우 깨지지 않고, 종가 대비해서 깨지지 않고 올라서게 된다면 어차피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밑으로 섣불리 손절하지 마시고, 어제 방송상에는 좀 안정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이걸 매수를 해갖고 같이 따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월달 영철강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영철강보다 탄력이 조금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넥센보다 영을 더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7월달에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손절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설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봉 차트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밀리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밑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튀어 오르게 되면 4,000원 위까지 튀어 오르게 되면 수급이 한번더 받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더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두 종목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영화 도둑들 1,000만 돌파 얘기가 나오는데 미디어 플렉스가 일단 어제 급락을 했었고, 사실은 하루짜리로 봤는데 그날도 2,000원이 안 갔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가서지 못하면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개인 항상 그렇듯이 주가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하루로 딱 보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근데 대신에 어차피 손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0.5% 그냥 평단가 보고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개인들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11% 정도로 급락을 하면서 마감시켰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 더 밑에 가격대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조금 더 가격대를 충분히 다운시켜 주게 되면 그때 잡아 나가도 늦지 않고요. 혹시나 지금 현재 손절을 못하고 그대로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다행히도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밀렸으면 조금 더 위험할 뻔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시가 보고 위쪽으로 올라서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서서 1900원 위까지 올라서면 1900 부근까지 올라서게 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신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둑들이 뭐 1,000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좋은 가격에 팔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도둑들이나 이런 것들 1,000만 관계 돌파 이런 얘기들이 이미 시장에서 예전부터 돌고 있었던 뭐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뭐 종목이나 보실 때 재탕삼탕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수급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항상 당하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호재나 이미 알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반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젠텍은 요거는 이제 이틀짜리 추천 다음날 빠지고 고 다음날 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예, 맞습니다. 일단 이젠텍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빠지고 그 이틀 뒤에 올라서서 수익 챙기고 나오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때, 다음날 때 조금 밀리다가 300원까지 밀리다가 제가 매수가를 2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300원까지 밀리다가 반등이 나와서 시가 위쪽으로 마감을 시키면서 그 다음날 시가 위로 올라서서 그 다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때 밀려서 충분히 밀리지 않은 가을대에서 올라서게 되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도 한 5% 정도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조정이나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성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날에 반드시 밀리고 그 다음 날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못 잡은 종목도 있고요. 수익이 좀난 종목을 약간 비중을 덜어내는 작업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 AS는 어느 정도 받아본 듯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후부터 오늘의 종목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포트를 어떻게 새롭게 만지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미 수익률 1등인데 1등이 새롭게 만지는 포트의 변화. 아까 네. 화학주를 또 하나 뭐.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제 LG 설명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예, 네. 오늘 LG 절반 비중을 좀 줄일 건데요. 시청자분들은 그 LG라는 종목을 뭐 비중을 좀 채워서 가져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방송 프로그램상 약간의 이제 성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종목을 좀그 일부의 비중을 좀 덜고자 하는 거고요. 네. LG가 이제 기존에 40%였잖아요. 근데 2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한첫 번째 종목이 호남석유라는 화학주 중에 LG 화학하고 호남석유가 이제 대표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현금화를 수익권에서 잠깐 했었던 메디포스트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거래 바닥을 나타낸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좀큰 상승을 했거든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고자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재매수하고 싶다. 지난주에 2.5% 수익 보고 팔았던 메디포스트 재매수와 그렇죠. LG화학 못 잡은 대신에 호남석유 차례로 네네. 설명 예. 들어보죠. 자, 일단은 그 메디포스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공약을 했을 때 단가가 이제 9만 5천 원 정도였고요. 10만 원 확인 이후에 9만 뭐 8천 원 정도에서 일단은 10만 원을 두드리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익 실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만 2천 원 정도, 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다시 두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공약을 했을 그 당시에는 9만 원대 초반, 9만 원대 이하 구간부터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만 5천 원부터 다이렉트로 10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약을 할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공약을 할때이 거래량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거래량이 이제 그 지난 대시세 이후에 뭐 2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0만 원까지 하락을 하는 이 와중에 거래량이 이제 최고로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이후에 이제 거래 수반이 되면서 10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 거래 바닥보다 어제 거래량이 더 작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래량이 가장 작았었는데 어제 그 당시에 거래량보다 작은 감소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바닥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어서 거래를 급하게 늘려가면서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거래가 상당히 부진하고 시세가 상당히 좀 움직임 자체가 변동폭 자체가 작은 가운데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길게 섰다라는 것은 신규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치고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출발 양봉이라고 하는 바닥 탈피 양봉이 잡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대선 테마, 정치 테마 이외에 약간 이제 펀더멘탈을 갖춘 테마군 안에서는 바이오. 줄기세포 테마들을 우리가 좀 지금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그 테마 안에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거래에 수반된 양봉 수급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휴장일이고요. 목요일 들어서 아침 시초가 공략 바로 하시고 얘는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넉넉하게 제가 한달두달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목표가인 12,000원 정도 이상 시세가 나게 되면 계속 매주 출연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네, 거니까요. 12만 원이겠죠. 그렇죠. 아, 12만 원이죠. 12만 원에 이제 12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좀 보면서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예,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제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좀내 성향이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얘는 지금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넘어가서 이제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 정도, 이제 40%가 만들어지죠. LG에서 20%를 떼왔고, LG화학이 매수가 안 됐으니까 40%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 20%를 이제 메디포스트에 집어넣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화학업종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호남석유의 20%를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화학업종은 LG화학도 그렇지만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5월 조정을 겪고 나서 많이 등락을 거치기는 했지만 바닥 구간에서 일정 밴드 안에서 제한된 폭으로 이제 등락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재미없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돌아 나오는 흐름상에서 화학주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위험으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다음 주, 내일 모레 넘어가서 아침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 자체가 지금 오늘 253,500원 마감가인데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 구간상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예. 호남석유 30만 원 보시네요. 그렇죠. 북한은 30만 원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가격 대응을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김지훈 전문가님 오늘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일단 간단하게 한 종목만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 자체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입니다. 네. 문재인 인맥 관련주로 최근 뭐 2월달, 3월달, 그리고 4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신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왜냐면 자 차트 잠깐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잡는 기간을 굉장히 오랫도록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최저점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8월 8일 날 1295원이라는 저점이 한번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략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월 달 때 지금 정식적으로 수급들이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돌고 있는데 아직 수급이 돌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기 전에 미리 잡아넣는다는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월봉상 차트로 보시도 마찬가지로 2월달, 3월달 신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알 때가 1410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비교를 해보시면 앞서 제가 들고 있던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저점이 지난주에 이미 찍혔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 공략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종목 비중은 총 40%를 들어갈 텐데 내일은 쉬고 목요일날 아침 시초가에 종목비중 20%를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약간 좀 밀리게 되면 1340원 구간에서 나머지 20%를 잡아놓고 총 비중 40%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설 때 목표가는 2500원으로 이번 연도 3월달, 4월달 때 찍었던 고점까지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90원으로 최저점 지난주에 나왔던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확한 가격 제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 관련 테마 매매는 우리 김준 전문가님 포트 가격 보면서 따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두 분의 최종 포트 확인시켜드릴게요. 고종현 전문가님의 완성본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포트로 또 1등을 할 수 있을지요? 자, LG에서 한 20% 정도 담겨 있었었는데, 40%가 있었는데, 절반이 20%는 덜고요. 12.6% 정도 수익 보고, 나머지 20% 더 현금을 가지고요. 메디포스트도 사고, LG화학 대신에 호남석유도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트가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세 종목이 중간에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메디포스트하고 호남석유. 지금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8월 14일. 자, 기존의 세 종목은 그대로 끌고 가는데 LG는 절반 덜었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비중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 조절 차원입니다. 부강약품과 LG는 목표가까지 홀딩이고 부강약품 15,000원 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예, 호남석유하고 사실 맥을 같이 합니다. 상해종합지수 턴하는 데 있어 화학주, 중국 관련주 예, 꼭 포트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관점이시고요. 메디포스트도 오늘 거래바닥 이후에 10만원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예,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요일 모두 시초가 20%씩 매수하는 걸로 두 종목 오늘 신규로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준 전문가님의 완성본 볼까요?
자, 우스MS도요. 자, 일단 비중을 20% 정도 쳤었는데 10% 정도로 이제 비중을 조금 더는 것이 영흥철강이네요. 그죠? 우스MS는 미리 덜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역시 12%대 수익 보고 현금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약을 한 40% 정도 분할해서 사실 생각이신데요. 자,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다 정치 관련 테마라는 점입니다. 김두관 관련 테마에서 이제 문재인 테마까지 우리들 제약 추가 전략하고 있습니다. 영웅철강은 손절가를 매수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우세MS는 이미 손절가가 매수가로 익절할 의지를 두 종목 모두 다 보여주셨고요. 12.8% 반은 오늘 현금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웅철강에 대해서요. 이제 현금 좀 많이 남았는데 40% 가운데 무게 시초가의 반, 1340원에 반해서 우리들 제약을 공략하실 생각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종목들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 냉정한 판단 후에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어야 하지만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자, 고준윤 전문가님 예.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퀴즈는요. 코스닥 종목이 아닌 것은 1번이 한국카본, 2번이 다음, 3번이 CJ옷쇼핑, 4번이 셀트리온입니다. 네, 정답에 대한 힌트는? 저는 1등이 좋더라고요. 아, 1등이 좋죠. 네. 아, 예. 자,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주식조 스트라이크에 들어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 푸시면서 무료 방송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특별히 오늘 밤 8시입니다. 리치맵의 윤프로 전문가님께서 121선 급등주 실전 매매 노하우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문제도 푸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 방송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종현, 김지훈 전문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종현 전문가님 엉덩이가 조금 오늘 무거워 보입니다.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요. 투자 매매 방법, 무엇보다 7월 수익률 왕중 왕이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